안녕하세요, 마리클레르 구독자 여러분. 그럼 지금부터 팝퀴즈 시작하겠습니다. 자, 네, 촬영 제품 중에 가장 마음에 든 제품은 외관상 제일 마음에 든 걸 말씀드리자면 저는 아무래도 립스틱이 제일 이쁘지 않았나, 그 제가 그 벨벳 느낌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. 네. 그럼 다음 질문. 네. 에어팟에 등록한 이름은 제 에어팟은 일단 두 개가 있고요. 한 개의 이름은 베이컨이고요. 한 개의 이름은 미드나잇입니다. 네. 다음. 아유, 스트레스 풀리네. 네.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것. 아침이죠. 알람을 끕니다. 네. 이건 예상 못했겠죠. 어디였어? 어디였지? 아, 여기다. 네. 최근 본 영화 중 한 편만 추천한다면? 내가 최근에 본 영화가 뭘 봤지? 제가 최근에 본 영화가 제일 최근에 본 거 한 일주일 동안 영화를 안 봤었는데 제일 그나마 최근에 본 거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. 아, 추천한 거구나. 최근에 본 영화 중 한 편만 추천한다면. 근데 이번에 그 제가 비행기에서 봤거든요. 뭐지? 홈커밍 다음에 뭐더라? 시리즈가. 아, 네. 파 프롬 홈을 봤는데, 드디어 봤는데 너무너무 재밌게 봤던 것 같습니다. 네. 추천! 왜 어디 날아간 거야, 이거? 뭘까? 아, 이건가? 이거다, 이거다, 이거다. 여기 지금. 다니틱에 추천하고 싶은 립 컬러는 이거 레드 하겠습니다. 네, 빨강. 어디였지? 아, 이게 생각보다 어렵네요. 다음 질문. 여깄다. 바빠서 놀 시간도 별로 없겠지만 뭐 룬이랑 뭐하고 놀아주나요? 저 일단 부산에 룬이가 있고요. 주로 부산에 내려가면 그래도 집은 무조건 돌리는 편이기도 하고, 근데 제가 룬이랑 놀아주고 싶은데, 전 진심으로 놀아주고 싶은데 이제 저를 못 알아보고 저를 엄청 싫어해요. 그래가지고 그냥 추루만 줍니다. 자, 다음 질문. 여기다. 자주 쓰는 이모티콘은? 그 이 이모티콘 딱 하시면 아실 거예요. 고민한 이모티콘인데 그 이런 이모티콘이 있습니다. 그걸 좀 자주 쓴 것 같아요, 제가. 이란 말을 제가 좀 잘하거든요. 터뜨려. 이런가? 아예 만드시기 어려우시겠다, 진짜. 이거 불기 전에 넣고 이렇게 하고 해야 되잖아요. 그럼 노고를 제가 잔인하게 터뜨려 버립니다. 죄송합니다. 네. 덥다니엘 vs 깐다니엘. 겨울에는 까는 걸 좋아한 것 같고요. 여름에는 덮는 걸 좋아한 것 같습니다.
원래 그 반대가 돼야 되는데 뭔가 겨울에는 제가 겨울이 되면 항상 그 피부가 창백해지거든요. 근데 그럴 때 까면 좀 잘 어울린 것 같고 여름에는 제가 선크림을 귀찮아서 안 바르고 다닐 때가 많거든요. 그래가지고 그냥 몰카락으로 햇빛 가리고 다닙니다. 네! 끝! 인상 끝! 자, 네 그럼 많이 끌려는 구독자 여러분 좋은 봄 되시길 바랍니다. 안녕!